뭐야? 아, 피자 모양이 이거야? 이런 피자는 또 처음인데. 어머니, 피자가 어떻게 돌그레 모양이에요? 예, 돌그레 모양 피자? 아, 틀이 저렇게 돌그레 예, 모양이구나. 근데 이게 피자가 아니라 약간 그 붕어빵 같은 틀 같은데? 아, 붕어빵이 아니라 저건 저희가 밀가루가 아니고 와플 가루예요. 와플에다가 피자 재료 듬뿍. 피자는 무슨 맛 있어요? 아, 불고기 맛이 있고 콘치즈 맛이 있고 해물맛 매운 게 좀 있어요.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? 불고기가 제일 많이 나요. 불고기요? 근데 나는 콘치즈가 땡기지. 이게 또 치즈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겠다. 아, 되게 크게 한다. 이렇게 나눠 먹을 수도 있고. 아~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 저런 거 있었잖아요. 당근, 네. 야채랑 양파랑 이 베이컨, 사장님 베이컨도 들어갔나요? 네, 베이컨 들어갔어요. 감자 들어온 거 같아요. 치즈와. 이번 주말 달려가야 되겠습니다. 와. 빵이 그거 약간 계란빵 맛이야. 근데 빵 때문에 피자 라는 느낌보다는 고로케 같은 느낌이다 사실. 해물, 이거 해물 여기 지금. 어? 이거. 해물보다는 피자 맛이 나는데? 해산물이 없는데요? 이게 불고기 같은데? 불고기야? 주문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 까먹으면 이게 콘치즈인지 이게 불고기인지 모를 수 있겠다. 그 이제 잘못 나갈 때도 있긴 있어요. 우리 이제 유머로 넘어갑니다. 이게 불고기인 거죠? 해물 나왔습니다. 아, 이게 해물이네. 이건 또 왜 해물이에요? 물고기구나. 아니 이거는 뭐 별반 차이 없는데 이게 왜? 드셔보신 거 아니에요? 아, 이 차례 아시는 거예요? 네. 그냥 눈으로 보고 아시는 거예요? 여기서 클라스. 바로 깨무니까 해물 향이 확 난다. 아, 오징어인가요? 네. 오징어 문어. 문어. 맛있는데 뭐? 근데 전체적으로 괜찮다. 다 소스들이 맛이. 세 가지를 다 먹어도 피자 한 판 가격도 안 되니까 저렴하게 간단히 먹기 좋네.